자궁절제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복강경화 자궁절제 수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은 방광과 직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래로는 자궁경부를 통해 질과 연결되고 좌우에는 나팔관과 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궁절제술은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경부 상피내암 등 자궁에 발생한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복강경화 자궁절제술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며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환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되며 마취나 수술 중 음식물이 기도 내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마취가 유도되고 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의료진은 배꼽을 통해 바늘을 찔러넣고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여 기복 상태를 만듭니다. 이어서 복부에 작은 피부절개를 통해 대롱 형태의 투관침을 삽입하고 이곳을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기구를 삽입합니다. 집도의는 복강 내부와 자궁, 나팔관, 난소 등의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 자궁 주변의 혈관과 인대를 묶고 절개하여 자궁을 절제하는데 환자가 폐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난소와 나팔관을 보존하지만 이미 폐경을 하였거나 난소 또는 나팔관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난소와 나팔관을 함께 절제합니다. 자궁을 모두 절제한 다음에는 지를 통해 자궁을 몸 밖으로 꺼내고 열려있는 지의 윗부분을 봉합하여 닫아줍니다. 이제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했던 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자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검사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 2-3일이 지나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이 자리를 잘 잡게 함으로써 장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와 실밥은 수술 후 7일경에 제거하고 지를 봉합한 실밥은 저절로 녹아서 없어지므로 별도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샤워는 실밥을 제거한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통목욕은 1개월 후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를 봉합한 부위는 수술 후 1-2개월에 거쳐 서서히 치유되므로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소량의 출혈이나 붉은색 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봉합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술 후 한 달간은 부부관계를 피하시고 무거운 것을 드는 등 복부 압력을 올릴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출혈.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발생한 출혈에 의해 수혈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경우 지혈을 위한 시술이나 재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염. 수술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면 소독과 재봉합 등 상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와 함께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복부 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 조직 손상. 자궁의 앞쪽으로는 방광이, 자궁의 뒤쪽으로는 직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궁의 양쪽 옆으로는 요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위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난소 절제. 폐경이 된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는 난소암의 발생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일반적으로 양쪽 난소를 함께 절제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지 않은 환자에서도 난소나 나팔관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난소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경이 되었거나 한쪽 난소만 제거한 경우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경 전에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경우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므로 조기 폐경에 준하는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봉합부위 합병증. 염증이나 혈액순환 장애, 외상 등에 의해 자궁을 절제하고 질을 봉합한 부위가 파열되거나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1개월 동안은 부부관계를 하지 마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에 힘을 심하게 주는 등 복부 압력을 높이는 행위를 피하셔야 합니다.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 투관침을 삽입할 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드물지만 복강 내 장기나 혈관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복수술로의 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복에 의한 합병증. 복강경 수술 시에는 시야를 확보하고 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는데 그로 인해 횡경막이 압박되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심폐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혈관 내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기포를 형성하면서 혈관을 막는 가스 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복수술 전환. 유착이나 출혈 등으로 인해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용이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복강경 자궁절제술은 자궁에 발생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 외의 수술 방법으로는 복부 절개를 통해 자궁을 절제하는 복식 자궁절제술, 질을 통해 자궁을 절제하는 질식 자궁절제술,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로봇 자궁절제술 등이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복식 자궁절제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